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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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그만해. 근데 돼지갈비랑 밥 무할래 끼린 건 좋다. 그치. 원래 돼지갈비 밥 없으면 못 먹잖아. 맞아. 근데 1인에 13,5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싼 거 같은데? 좋은데? 일단 먹을 준비를 좀 해야 돼. 왜? 고기 태세야? 어. 머리도 묶어야 돼. 왜냐면 여기는 무한리필이니까. 허리 넉넉한 거 입고 왔네. 응. 왜냐면 무한리필이니까. 응. 오빠 근데 여기 음료수 무한리필이잖아. 자, 일단 가져. 다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어. 오빠 이거 봐. 고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오. 이게 예쁘게 생겼지? 갈비대가 제대로인데? 와, 육즙어. 미쳤어. 진짜 맛있게 생겼어. 먹어도 돼? 안 되지. 냄새 진짜 좋지. 하나만 먹어볼게. 아직 안 익었어. 내가 익으면 줄게.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먹어도 돼? 먹어도 될 거지.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이거 무한리필이 아닌데? 그러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무한리필이 아닌 것 같아. 되게 맛있는데? 이거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얼마였지? 13,500원. 근데 여기 다 떠. 내가 다 써. 내가 쏜다. 이거 알지? 돼지갈비 맛있게 먹는 방법. 당연하지. 갈비에다가 마늘에 쌈장. 짠. 짠. 이렇게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네. 빨리 밥이랑 먹고 싶어질 줄 알았는데. 내 말이야, 그 말이야. 좀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아. 난 쌈도 싸 먹을게. 오빠. 뭐 먹으라고? 웬일로? 안 하던 짓을. 내가 고기 두 개미 나는 건데. 맛있어. 아, 밥 좀 가져와야겠다. 아, 위바, 위보. 아, 위바, 위보. 위바, 위보. 이긴 하네. 갔던 소리 있지. 내가 맛있게 굽고 있을게. 셀프파. 나 뭐가 지러워? 밥. 이만큼 들었어.
바꿀까? 응. 나 떡 좋아해. 오빠, 된장찌개를 왜 안 시켜줘? 음료수나 먹어야겠다. 오빠가 늦게 구우니까. 음료수 마음껏 먹어. 내가 마음껏 시켜줄게. 아, 그거 오빠가 계속 가져온다는 거지? 어? 다 익었어? 아니, 말았어. 조금 다 익었어. 아직 더 맛있게 먹으려면 좀 더 구우긴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내가 지금 불만이 많진 않아. 이건 먹어도 되겠다, 지금 끝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제 이건 먹어도 되겠다. 그치? 그치? 빨리 먹고 싶지?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잘 구웠지? 잘 구웠지? 응. 여기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된장찌개랑 갈비랑 먹는 거 좋아해. 밥, 돼지갈비, 된장찌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응. 진짜 맛있어. 양념갈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좀 오랜만이다. 응. 맞아. 뭔가 심하게 달지 않으면서 짜지도 않아. 나도 쌈싸 먹어야지. 나도 쌈싸 줘. 쌈싸 달라고? 그만해 진짜. 괜찮지? 난 뼈도 먹어야겠다. 지금 뼈 다 익은 거 같아. 나 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오빠? 덜 익었는데? 덜 익었어? 어디 봐. 벌써 졸려나. 뼈 먹어야겠다. 여기 떡도 무한히 비대요. 잘라버려야지. 응. 잘라서 구워도 돼? 안 돼. 와, 떡 진짜 맛있어. 맛있어? 우리 고기 리필할래. 우리 다 먹었어. 리필 해주세요. 냉면도 먹을까? 물냉면? 비빔냉면? 둘 다. 저희 이거 리필이랑 네. 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씩 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빔냉면도 있구나. 비빔냉면 당연하지. 난 비빔냉면 파야. 난 물냉면 파. 아. 오빠, 이거 갈비 때다 다 내가 먹어도 돼? 응. 또 있어. 아, 그러네. 맛있는 돼지갈비를 잔뜩 먹기 아주 좋은 곳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고. 대답 안 해줘? 대답을 해줘야지. 먹어라. 역시 갈비에는 냉면, 냉면은 갈비요. 자, 봐. 비주얼 봐.
맛있어? 잘 굽고 있었어? 너무 좋지?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 맛있다. 왜 그렇게 시원하게 먹어? 닭고기 잘했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따로 시킨 거잖아. 이거 빼면 27,000원이야. 우리 이거 이벤트 해볼래? 이거 어떻게 해? QR코드 접속하래. 우리 이거 해보자.